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또 하루가 지나갔을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소리 자체가 그냥 소리가 아니고 이제 영혼이랑 같이 이제 묶어서 나오는 그런 친구. 어떻게 해서 듀엣 가요제를 이제 신청을 했었지? 아, 저 그냥 집에만 항상 있어서 부모님한테 걱정도 많이 되고 눈치도 많이 보여서. 왜 집에만 있나? 제가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너무 편해서 귀찮고 그래서. 일은 안 하고? 네. 어머님 죄송합니다. 나랑 같이 듀엣 가요제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? 영광입니다. 고맙다. 파이팅. 우리 재밌을 것 같아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그래, 연습하러 나올 수 있겠어? 뭐 인터넷으로 이제 웹캠으로 해야 되나? 다시. 저희 집에서 나오라고? 네. 네, 식사 챙겨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조한 형의 듀엣 파트너를 맡게 된 진성혁입니다. 삼수를 해서 올해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입니다. 살이 점점 찌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나태해지더라고요. 너무 다 하는 만사가 귀찮고 그래서 학교가 너무 귀찮아서 결석까지 했었어요. 방학 때 2주일 동안 집에 계속 있었어요. 준비할 것도 없고 밥도 있고 만화 보고 게임하고 거의 주로 집에서 계속 있는 편이에요. 제가 너무 집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이번 기회에 잘 돼서 집 밖에 벗어나고 싶은 뭐 그런. 오야. 오. 자, 지금 여러분은 김정환 씨가 목을 푸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. 자, 뒤에까지 이제 두 번째 무대 주인공 김정환 씨와 집돌이 진성혁 팀을 소개합니다.